예, 시민 여러분, 미디어워치, 위종TV, 인사이트TV, 안진걸TV의 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화요일 변함없이 좌우 중도합작 토크, 오늘로 벌써 9번째네요.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올해가 끝나는데, 딱 10번 하고, 올해를 마감하고, 내년에 또 아주 산뜻하게, 제대로 준비해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베니 대표님과 임생 교수님 화요일날 방송이 많아서 제가 수요일날 좌우 중도합작 토크 10번째를 준비했고요. 여러분도 좋아하는 청년농계 하은기 소장님까지 4명이서 송년 특집으로 한번 재밌게 준비해봤습니다. 예, 여러분이 좋아하는 두 분이죠. 뭐 한번 쇼츠만 나왔다면 100만은 그냥 우습게 돌파하는 쇼츠킨. 일각에서는 이분이 맥주를 잘 드시니까 맥주킨으로도 알려져 있는 분이죠. 예, 임세은 민생경제부 공동소장이자 청와대 전 부대변인, 이재명 캠프 전 대변인, 인사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임세현입니다. 에이, 또 TMI를 이렇게 또 주시고 그래요. 내가 술못 먹는지 아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아, 아니, 가끔 예, 맥주 이야기 하셔서, 끊기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술안 먹으면은 좀 제정신으로 살기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최근에 뭐 날도 춥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도 촛불 집회 마치고 저녁에 이제 간단히 저녁 자리 하면서 맥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또 나누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방금 저희가 이제 그 방송 전에 이제 뭐 김상진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박 대표님이 해법을 하나 주셨어요. 김상진 같은 한번 기절할 만큼 한번 맞아야 된다고. 그래서 누가 감옥 갈 생각하고 한번 팍 때려줘야 정신 차린다라는 이야기 하면서 저희가 좀 이렇게 빵 웃었었는데, 제가 좀 힘이 세면 가서 좀 때릴 텐데, 여자라서 아무래도 좀 힘이 약하다 보니까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저희가 모집하겠다 한다 막 이제 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방송이 시작됐는데요. 이제 저희 그 변희재 대표님 멀리서 추운데 오셨거든요. 그래서 좀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예, 우리 이러서 인사합니까? 앞에가 길어요. 우리 양양님께서, 미디어치 양양님께서 변 대표님 표정 주목. 임생 교수 이야기할 때 굉장히 뭔가 기호하시면서도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는 듯한 시크한 표정인데요. 아니, 나는 지금 저 김상진 지금 저 선수 맞고 올 때도 열받아가지고. 내가 그걸 봤는데, 쉽게 얘기하면 저거 또다시 치안부제 상황입니다. 이태원 참사 자체가 치안부제인데, 희생자들이 자기들의 권리인데 그걸 못하게 사실상 불법적인 방해예요. 저거는 뭐 협박부터 뭐 명예훼손, 그리고 이게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저거는 검경이 언제든지 체포해서 구속을 시켜도 될 정도 사안이고, 그걸 통해서 물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못 들어오게.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분명히 2차 가해를 핑계대고 유가족 그 희생자들 명단을 맞아요. 공개 반대했었고, 그 방치하고 있는 상태고, 오늘 더군다나 그 한덕수 총리가 가가지고 맞아요. 격려하고 왔다면서요, 김상진 애들을. 예. 취소한 거 악수하면서. 아닙니까? 어제죠, 어제. 어제, 정확히는 어제. 심지어 유가족들한테 연락도 안 하고 갑자기 가가지고는 가서. 돌발 상황을 만들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원래 국가가 치안을 방치하면은 자력구제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뭐, 대한민국 헌법이 자력구제는 불법인데, 안 해줘, 국가가 해야 될 거를. 의도적으로, 정치 목적으로. 그럼 자력구제 해야 되는 거. 그럼 때려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싶어. 때려 쫓아낼 수밖에 없지 않냐. 아니, 근데, 베니 대표님이나 임세은 대표님이나 평소에 보면 굉장히 자유평등 박의 평화주의자들이신데, 이 극우 극단 세력, 그 중에서도, 뭐, 극우 극단 세력도 여러 종류 있는데, 윤석열 앞잡이, 윤석열 팬클럽이잖아요, 그니까. 김상진은. 이런 자들이 저지르는 이제 권력의 등을 업고, 더더욱 참을 수가 없는. 유가족들이 무릎 꿇고 어저께 아예, 제발 그만 좀 해달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잘못해서 제발 그만하십시오라고 무릎 꿇고 호소하는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유가족이 지금 무릎 꿇고 어머니는 그런 짓을 실려가고 해요? 폭언 듣고. 마이크나 메가폰 들고 아들 팔아서 뭐돈 버는 장사치냐 이딴 말에서 떠들기 시작하면 뭐 견딜 수가 없죠, 희생자 그럼요. 입장에서는. 아, 참 이게. 누가 거기 가서 죽어라 그랬냐? 시체 파리하냐? 정치 선동하지 마라. 막 유가족들 공격하니까 미쳐버리시는 유가족들은 거죠. 인간들도 아니에요. 그냥 진짜 근데 지금 맞아도 싸. 그말 한마디만 전부 다 이제 그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희생자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이니까, 지금 원래 이제 구속 사유는 계속 이제
재발이 됐으면은 옥수수사회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네. 현재 지금 재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법적으로 아무런 것도 안 하잖아요. 방정이. 네. 이걸 그냥 요즘에 그 우리 보수가 울고 저쪽 뒷모 쪽 유튜버 조회수가 빠진다고 난리예요. 네, 지금 맞습니다. 김영민 TV 보통 제가 매불쇼 가보니까 그 거함인 매불쇼도 지금 빠진 난리인데 저는 이런 거를 해결을 해주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여권 책임인데 네. 그 정도를 제어해서 유족들 정도를 보호 못하는 범 진보 윤석열 비판 세력의 무능함에 이제 질려서 빠지는 게 아닌가. 좀 야당이 무기력하고 이런 사안 사안마다 그냥 저쪽에서 뭉개기 해버리면 그냥 넘어가지는 거예요 계속. 야당도 무기력하고 우리 촛불 집회도 19차까지 했는데 뭐 잘 버텨왔지만 언제까지 하는 거냐라는 약간 그쵸. 걱정과 불안과 네. 피곤함도 있으시고 뭔가 좀 활로를 뚫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저한테 많이 주신 분도 있어요. 일단 지금 제가 또 야당의 그 법사위원들이 저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장관 만나러 가서 김상진 치워라. 체포하든지. 어쨌든 이게 따지면 수가 나오는 게 아니 문재인 정권 사저 가서 날리실 때도 안정권이가 뭐 답이 없다 그랬는데 결국 300m 떨어지게끔 바꿔가지고 지금 잡아놓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검토해보면 답이 나와요 분명히. 그럼요. 이거는 야당 법사위원들이 지금 이 꼴을 보고도 지금 야당 의원들이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일단 뭐 우리 같은 제야 인사들은 할 거 하겠지만은 제일 빠른 게 한동훈이 만나는 것 같거든요 이거. 그렇죠. 2차 가해자들 협박범들 가만두지 않게 대놓고 그러니까 자기 집 찾아온 기자들만 혼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2차 가해자들 가만두지 않게 대놓고는 제가 그래서 또 갖고 왔어요. 이 온갖 비리에도 불구하고 후안무치 내로남불 이 한동훈 김건희 세력 열받아고 제가 또 피켓 갖고 왔습니다. 예, 인사하다 이렇게 길어졌는데요. 우리 오늘 변희 대표님이 굉장한 지방 일정으로 강행으로 있어서 시사 폭격 쉬셨죠 오늘. 아니 그것 때문에 쉰 건 아니고 아~ 매불쇼가 4시로 옮기다 보니까 네. 녹화가 네. 끝나자마자 시폭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돼요. 아 매불쇼 일정 때문에 저는 네. 너무 피곤한 강행군이니까 안쓰러워서 이제 그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디어치에서 계속 엄청 들어오세요. 이제 시사 폭격 못 보신 분들이 안 해서. 예 네. 많이들 네.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왜냐면 오늘 시사 폭격 못 하셨으니까 베니 대표님 말씀 많이 하기에 제가 말을 줄일 테니까 여러분 믿고 많이 들어오시고요. 우리 안일 TV에서도 또 수백여 명 들어와 계시고 계속 쭉쭉 들어와 주십시오. 뭐 정말 대단한 두 분이잖아요. 저는 임세은 뭐 여러 방송 나가지만 임세은 대변인님하고 베니 대표님 하는 방송이 제일 즐겁더라고요. 네. 고맙고 네. 예. 자 그래서 결론 어떻게 김상진을 처단하러 저라도 갈까요? 근데 제압이 가능하겠어요? 제압이? 한 두 방이면 날릴 수는 있어요. 아. 뭐 한 방에까지는 못해요. 한 두 방 정도. 저도 뭐 그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애들은 그냥 한 방에 깔끔하게 제압을 하고 또 죽으면 안 되니까 예, 그래도 우리 이제 다티에나 안 하고 또 프로가 해야 되는데 예. 프로 파이터들은 사람 때리면 또 제명을 당해요. 예. 아 이게 참 만만치 않겠구나. 다시 이제 또 갔다가 또 혹시라도 뭐 뒤엉키면 안 되거든. 그렇지. 한 방에 제압돼야지. 그럼 진흙탕 싸움. 뒤엉키면 어떻게 하니까. 완전 분명히 더. 그러면 대다 결론이 진보 보수 진흙탕 싸움 됐다라고. 이야 이건 안 되고 저는 차라리 빨리 어떤 식으로든 한동훈이를 잡아서 한동훈이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될 것 같구나. 그래서 그 우리가 먼저 민주당을 쳐들어갈까? 김상진 정도 지금 정리 못하냐 너희가. 그렇죠. 169석짜리는 네. 아이고 민주당 의원들이 한 분씩 돌아가면서 분향소 지켜주시면 안 돼요. 1인 시도 하고 그거라도 하던데 극우 세력들이 뭐라 하면 막아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야당은 야당대로 정말 분발하고 한동훈은 제가 한동훈 수사 촉구하기도 하고 이 왜 2차 가해 방치하냐는 한동훈 규탄 기자회견 한번 할까요? 태블릿 PC에 답대라 그러고 좀 여러 가지 한동훈 개량에서 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문보내고 답안 하냐? 근데 과천이에요 저희가. 네. 과천에 가서 뭐 우리가 해봐야 뭐 답변 공문 넣으면 답변은 해요. 네. 그건 뭐 법적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네. 대검찰청에 넘기고 끝나버리거든요. 그렇죠. 잊혀버리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한 다음에 이건 민주당 법사위원들 한 10명이 찾아가야 돼요. 네. 우리가 먼저 간 다음에 그대로 오게 하든지. 하여튼 지금 이거를 이번 주까지 해서 방치한다. 김상진 문제를. 네. 저는 이제 이 촛불동 국민들이 더 무력감 빠질 수 있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네. 이 정도 폭력을 못 막는다. 저만 해도 지금 막 우라가 터지는데 어떻게 지금 장벽이 안 나오니까 네. 우리 입장에서는
오늘 유가족들이 국민의힘이랑 간담회에서 하신 말씀 네, 네. 임 교수님 들으셨어요? 아니, 보셨어요? 못 들었어요 그거는. 아 우리 유가족 대표님이 당신들 국민의힘 정치인 왜 이렇게 입이 더럽냐? 그쪽 계열들은. 네. 나도 욕해볼까요? 씨까지 하셨어요. 아, 원래 이제 보통 이제 그 다음 욕이 있었잖아요. 저 조카 18색 연필 뭐 이런 거 하셨잖아요. 크레파스. 예, 네, 크레파스 네, 할 수 있는데 안 하, 유가족 절제하시더라고. 근데 우리도 욕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안 한다. 어떻게 당신들 이렇게 더러운 욕을 하고 우리를 거래대상으로 삼을 수 있냐는데 유가족들이 다 뒤에서 우시는 거 너무 또 어려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원통해 지금 어? 자기 자식 죽은 것도 아직도 지금 못 보내고 있는데 가슴 속으로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인사라는 것들이 창원시 의원? 무슨 김민아? 와. 야, 무슨 뭐라 그랬지? 뭐, 아, 자식 팔아 시체 장사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횡령 세력 뭐 이런 얘기를 했죠. 네, 정쟁 세력, 네. 횡령 세력. 그 다음에 지금 비대위원이었던 김성원인가요? 김상훈. 김상훈. 그분도 막말. 참사 영업. 네. 아니, 어떻게 지금 그런. 제정신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어느 정도 그게 허용이 되니까 이렇게 계속 지금 짓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도 참 답답할 지경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제압도 못하는지. 그래서 진짜 들어 눕고 싸워야죠. 그 특히나 비대위원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당 지도부 차원에서 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찾아. 네. 그 희생한 법사위원 한 지금 몇 명입니까? 민주당 법사위원님? 10명 되죠? 5명? 5명쯤 돼. 그럼 한 10명 정도가 일단은 여기를 방문해서 그쵸. 여기를 듣고 바로 한동훈 장관이나 검찰총장을 쳐들어가서 네. 조치 취할 때까지 나오지 말던지 거기 들어가서 그냥 예, 예. 법무장관실에서 나오지 말 한동훈이 어떻게 하겠다 답 들을 때까지 그냥 거의 점령하던지 그렇죠. 지금은 그런 정도의 액션을 해야 될 정도로 워낙 제어가 안 되는 세력이니까 예. 국민 여론도 필요 없어. 그냥 개돼지 끌고 가겠다 그래서 예. 훨씬 추경 수위를 지금 3단계 이상 올려야지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김민아라는 사람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국민의힘 정말 그러니까 창원 시의원이잖아요. 비례를 네, 냈잖아요. 비례는 일종의 얼굴과 상징인데 그렇죠. 거기서 오죽하면 KBS 경남에서 이미 한번 규탄 방송이 나갔더라고요. 너무 풍자 방송이. 갑자기 창원 도서관장한테 무슨 도서관 전부 다 김일성 찬양하는 도서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KBS에서 찾아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미 그걸로 큰 지역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더니 시체팔이 망언했는데 김해 시의원 비례대표 네. 또 와 응원합니다. 누가요? 아니 그 사람 김민아 시원을 응원한다는 글을 올렸다니까요. 자, 여기까지 짚고 아무튼 그러니까 무슨 단톡방이 있대잖아요. 예. 거기에 거기는 이제 박희영하고 권영세 있는 단톡방에서 예. 거기에 김민아라는 사람들이 들어있대요. 아 거기도 들어있어요? 네 예, 들어있다. 그러니까 뭔가 한 묶음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뭐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부셔버리자. 예. 또 거기서도 시체팔이. 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그런 여론을 거기서 갖고 있으니까 그런 가이드가 있으니까 얘기를 그냥 저렇게 막 하는 거죠. 네. 좋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 정도 짚고요. 아무튼 김상진과 이 윤석열 팬클럽 김상진 세력들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악마 같은지 한번 특단의 대책을 한번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뭐 저희가 정 힘들면 정의봉을 가지고 다니시는 소리소리 백운종 대표님께서 그 정의봉을 내리치는 방송을 응징 방송. 근데 대표님 하라면 그러니까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여러분. 요 정도 하고 일단 저기 지난 토요일 날 우리 그 네. 좌우 중답자 촛불 집회 변 대표님 진짜 7시 반까지 정말 추웠는데 맞아요. 현장에서 책도 뭐 100여 권 판매하시고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그 현장에 제가 가 보니까 제가 이제 그날은 집회인원 담당하고 여러 가지 진행하려고 사회를 안 보고. 또 좌우중답자 집회라서 발언하려고 사회를 안 봤거든요. 장경태 최고위원도 찾아오고 또 장경태 최고위원이 찾아와가지고 패스를 올렸대요. 또 트위터에 변대표님이랑 둘이 악수하는 사진 책 선물 받은 사진 태블릿 PC 책 들고 네. 전체적으로 변대표님 한번 지난 토요일 너무 고생했고 한 말씀 하십시오. 사실 너무 추웠고 네. 진짜 저는 뭐 집회는 뭐 수도 없이 봤지만 제일 추웠던 것 같아요. 내 느낌으로는 체감 한 20도. 왜냐면 우리는 태극기 집회는 낮에 하거든요, 대부분.
밤에 한 적 별로 없다 보니까 네. 어우 한겨울에 밤에 왔는데 추웠는데도 여러분들 오셨고 다만 이제 원래 이제 행사가 원래 집회라고 행진해야 되는데 여러 추위라 이런 것 때문에 네. 행진하고 집회를 하다 보니까 네, 네. 원래 우리 쪽에 인도로 쫙 들어와야 되는데 차도로 들어오니까 약간 우리 쪽 입장에서는 좀 이제 외진 곳에 가게 됐죠. 네. 근데 뭐 양문석 박사도 이제 지지층 끌고 와가지고 인사하고 또 이제 태블릿 PC 자기가 최대한 특검법에 대해서 노력하겠다기도 하고 네. 장경태 의원은 이제 거의 저랑은 연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다만 이제 제가 빈곤 포르노 문제 가지고 뭐 유튜브에서 내 남대로 지원을 했고 이분은 진짜 흑수저더만 네. 제가 정치권에 흑수저 사기치는 사람들 많이 알고 있는데 네. 예, 금수저들이 수저를 많이 사기치는데 네. 이분은 진짜 흑수저더라고요. 아, 진짜 흑수저예요. 예. 가난한 자취생이에요. 예. 그래서 뭐 꼭 그게 장점 아니지만 뭐 사기는 안 치니까 이분은. 그렇죠. 그리고 빈곤 포르노도 지금 잘 짚어서 갔어요. 그 엄청난 음해보도도 그거를 무릎 꿇지 않고 쭉 가서 제가 그 책도 드리면서 이거 한번 검토해달라 그렇게 했었고 많이 오셨죠, 더 올라. 근데 뭐 네. 추워서 늘 오시는 분 못 온 경우도 있었는데 그리고 또 누구더라? 그 유튜브 그 젊은 리투시. 리투시. 부산 경남 쪽 촛불 행동에 적극적인 리투시 유튜버님. 네, 그분하고도 처음 인사했고. 이제. 그리고 저 친해지시고. 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어쨌든 저는 계속 그 태블릿 투쟁을 해온 사람이다 보니까 이걸 폭넓게 알리는 부분들이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천문사한테 막 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게 알려지다가 어느 순간에 확 터질 일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날 제가 약간 요약해드리면 여러분 제가 하냐면 미리 저는 낮에 가서 집회 한참 진행할 때 미디어치 팀에 가서 인사드리고 그다음에 집회 끝나자마자 가가지고 이제 여러분 드디어 제가 우리 좌우 중답작 집회에서 공식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혼자 올라가면 또 저도 좀 떨리고 그래가지고 구본기 생활경제연구 소장까지 이제 모시고 올라갔는데. 또 구봉기 소장도 또 베니 대표님 편이 돼가지고 이제 적극 함께하겠다. 아 양문석 박사님 입장을 냈던데요. 그 베니 대표님 미디어워치와 그 태블릿 PC2 조작 밝혀내서 윤석열 한동훈 세력 그 역사적 심판을 가야 된다. 그 입장이 근데 이제 양문석 나왔죠? 박사는 저하고 20년 이상 가까운 관계고 뭐 안민석 의원도 양 박사가 데려오고 뭐 그런 관계니까 좀 특수 관계고 나머지 이른바 이제 진보나 촛불 인사들은 다 생소한 얘기들이니까. 네.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다. 이분들한테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는 지금 뭐 안진걸 소장 도와주고 하는데 그래서 좀 우리 독자분들도 조바심이라기보다는 빨리 윤석열 한동훈 끌어내리고 싶은데 끌어낼 무기가 이게 중범죄거든요. 네. 있는데 잘 안 퍼지면서 답답해하는데 잘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매불쇼 가서 좀 세게 얘기했고 이런 부분들도 네. 끌어낼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무기 들어야 된다 이건 지금. 네. 그리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도 제가 호통을 치러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분까지도 침묵하고 있으니까 아니 윤석열 한동훈의 나쁜 짓을 알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뭐 대관 때 굉장히 규탄을 비판했던 분이지만 알면 이야기는 해줘야죠. 이건 아니라고 정도가 아니고 지금 3년째 그 자기 똘마니 유영아가 어마어마한 방해 공작을 하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까지 세 번을 줬어요. 왜 당신 똘마니가 이걸 방해하냐. 답변도 없고 계속 유영아를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만큼은 더 이상이자 왜 이게 승부처고 정말 국민을 괴롭히고 나라 끝장내는 윤석열 한동훈의 범죄가 드러났는데도 박 대통령이 침묵을 넘어서 유영아가 지금 방해하는 거 조장을 한다면 난 용서할 수 없다 이거. 그리고 지금 저는 그런 식으로 전해 듣고 있어요. 네. 저것들이 이제 겁이 나니까 자 유영아는 대구에서 공천받으려고 지금 뛰어다닙니다. 네. 근데 윤석열 당이 되고 있잖아요. 윤석열은 대구에서 공천을 주는 대가로 유영아에게 뭘 요구할까? 유영아는 박 대통령 가스라이팅 한다고 알려지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럼 유영아한테 또 당해서 박 대통령이 침묵한다거나 아니면은 이것까지는 대비하고 있는데 태블릿은 그건 최소한 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유영아 그렇게 시킬 수도 그렇게 하고도 아무리 인간이 지금까지 그렇게 네. 해왔고 네. 실제로 유영아는 박 대통령한테 변희재 태블릿 저거 싸우는 거 중단시키자고 얘기한 거를 그때는 막 대통령이 그냥 놔둬라 이렇게 넘어갔는데 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아예 한동훈 윤석열을 박아놨기 때문에 절박하면은 뭐 하겠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유영화 시켜서 막 대통령 가스라이팅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에 대한 리스크도 대비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투쟁하는 과정에서 저는 최소한 박 대통령이 자기 거는 이건 나중에 얘기해야 되고 이 정도로 진실이 드러났으면은 태블릿 조작만큼은 특검 수사로 윤석열 한동훈 수사해야 된다는 입장은 나와야 된다고 봐요. 자기 건 뒤로 물려더라도. 네. 근데 그 입장도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저는 저련히 우리
보수 태극기 남한석들에게 자 우리 박근혜도 우리 적이다 이제 이러면 우리가 진실 투쟁하는 거지 박근혜 추종은 아니다. 그렇죠. 박 대통령 쪽이 방해한다면 우리 쪽 적이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준비하려고 대구에 가서 이제 대구에 남아 있는 이 진짜 보수 세력들과 거의 상의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촛불 인사들이 태블릿 조작을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박 대통령이 그 뒤에도 침묵한다거나 유영화가 날뛰게 방치한다면 우리가 선언을 하자 거기서 그 준비라고 한 겁니다. 아 좋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그 미디어워치의 바닐라님께서 두 가지 중요한 응원해 주셨네. 임세은 교수님 오늘 더 예뻐지셨어요. 베니 대표님 오늘 젊어졌네요. 두 분이 저랑 셋이 이렇게 방송하면서 임세은 교수님 더 예뻐지고 베니 대표님 더 젊어지는 듯한 제가 약간 숟가락 하나 올려가지고 제가 약간 방송 전에서 웃겨드리잖아 많이. 네. 매우 대표님 동의를 안 해주시지만 매우 웃기죠. 매우 웃기죠. 예. 아니 저 너무 진짜 지난 토요일 날 7시 반에 집에 딱 끝나서 참 다 아는데 우리 좌우중납작 집회는 그 칼바람 속에 영화체감 집회에서 한 시간을 더 했거든요. 네, 근데 네. 그게 미디어워치하고 턴나이트 TV에 올라가 있는데 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근데 진짜 저희 재밌게 했어요. 저는 오히려 희망을 느꼈어요. 좌우중납작 집회를 더 키우자. 막 유명한 연사도 초대도 하고 그리고 뭐 배운정 대표님도 발언하신다 그러거든요. 이제 네, 네. 예전에 서로 안 숙였던 편넷 강민구 대표님하고 손흥민 배운정 대표님 둘이 올라가서 손 잡고 우리 화해했어요. 네. 이런 것도 좀 연출하고. 상여 이런 악마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제 모두가 힘을 합친다. 근데 저는 예전에 이게 이 태블릿 PC를 보면서도 이제 신빙성이 있었지만 그래도 설마 검찰이 이렇게까지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건가? 아, 얘네들 그러면 진짜 이상한 건데?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최근에 그런 조작의 증거들이 나오는 게 얼마 전에도 고발사주 사건 아시죠? 그 고발사주 사건에서 보도가 나온 날 대검 수정관실에서 사용하던 PC25대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했던 그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아... 예. 그리고 근데 그 컴퓨터는 불과 2주 전에 새 걸로 바뀌었던 건데 네. 이 고발사주 보도가 나가자 이걸 다 포맷해가지고 어디다 막 다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앞장서서 검찰이 조직적으로 이제 증거를 인멸했던 이런 수사를 방해하고 인멸했던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당시 수사 대상이었던 임홍석 검사라는 그 검사 휴대전화에 이른바 그 안티 포렌식이라고 해서 포렌식을 막는 그러한 그런 앱을 세 번이나 설치를 했었다라는 네.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의 이런 조직적인 이런 증거 조작이나 은폐를 그냥 그동안 쭉 해왔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네. PC에서 우리가 그때 AD 프로그램이라고 ADD 네. 프로그램으로 네. 그냥 흔적 없이 그냥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태블릿뿐이 네. 아니라 수시로 갖다 썼다는 얘기예요. 수시로. 그걸 네. 검찰에 네. 쓰면 절대 안 되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자체가 불법이 아니고 검찰이 조작을 증거를 안 남기려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쓰면 안 되는데 또 썼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하루 이틀에 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늘 나온 뉴스죠? 네, 오늘 어디 특종으로 나왔죠? 미디어스인가요? 뉴스버스인가요? 뉴스버스.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는 게 이건 우리 꼭 짚고 넘어가자고요. 자, 일요신문이 천공의 윤석열 당선 후에 35분간 놀라운 녹취. 완전 국정농단도 그런 뭐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 박근혜 최순실 두 분은 얌전했네. 천공 김건희 배하고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는 성군이었네. 이 자들 이런 나옵니다. 말까지 나올 정도잖아요. 네. 언론 칼럼에도 실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뉴스버스하고 미디어 중심으로 이 정치검찰 세력이 고발 사주권 네. 그 사이버 포렌식 담당했던 수사관 진술 조작한 게 지금 확인했잖아요. 네, 김웅. 예. 네, 김웅. 제3자가 개입했다. 김웅하고 네, 손준성이 네. 제3자가 개입했다. 진술했다고 네, 네. 검찰이 주장을 한 건데, 불기소한 건데, 자기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법정에 증언이 나와버린 거예요. 네. 근데 아무도 보도를 안 해. 네. 보도를 안 해요. 정말 여러분, 그러니까. 검찰이 조작을 한 거거든요. 진술을 조작하고 지금 증거를 인멸한 거예요. 예. 지금 진실을 말하는 데는 보니까 스픽스, 뉴스토마토, 네. 일요신문, 뉴스버스, 미디어스, 미디어치 이런 데밖에 없어요. 네. 오마이티비, 소리소리. 한겨레 경향도 보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믿고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희가. 진짜. 그 YTN에 돌발 영상 나온 것도 그것도 무슨 의도적인 편집이다 하면서 그렇게 눌러버리니까 언론이 네. 지금 완전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거를 네. 지금 나온 게 한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태블릿까지 포함해서 이제 검찰이 조작한 부분들을 네. 요걸 묶어서 요걸 네. 따로 특검으로 뽑아가지고 네. 일단 발의를 들어가서 공격을 들어가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아마 김건희 특검은 그 물타기
왜 아녀자를 건드리냐는 거 황당한 물타기에 대응 못해가지고 건는데 이거는 지금 아녀자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검찰에 이렇게 수시로 조작한다는 거니까 저는 대놓고 반대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빨리 묶어서 네. 누가 하나 일단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거는 막 동시발적 올리다 보면은 거기서 나오게 돼 있거든요. 네. 난 발의 자체를 너무 아끼는 것 같아요. 야당. 네. 야당 같은 경우가. 네. 아, 한 명이 발의하면 되거든 일단 막 밀고 가서. 예. 지금 배경화면에 뉴스버스 나오네요. 여러분. 뉴스버스가 이것도 네, 조작이거든요. 이건 조작한 거죠. 그날 보도 나온 날 네, 진술 조작하고. 그러니까 이건 조성은 씨도 추가 좀 폭로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임세현 대표 잘하니까 한번 좀 제안해 주시고요. 오늘 그 이 뉴스버스에서 특종을 담당했던 전혁수 기자가 미디어스로 옮겼는데 오늘 뉴스공장 나와서 또 추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주경제 있다 뉴스버스랑 김태현 기자도 지금 맹활약 하고 네, 있고. 네. 네, 뉴스버스에서 우리 미디어치하고 안디걸팀이랑 연합방송도 하자고, 이진동 대표가. 아마 요, 최근에 뉴스버스 팀이 밝혀낸 정치검찰의 조작사건을 특집으로 하고 태블릿 PC2 문제를 이렇게 섞어서 정치검찰 무슨 짓을 요거 한번 하면, 어차피 제가 좀 힘들더라도 알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조작을 심하게 하는데, 언론 보도가 안 나옵니다. 지금 어쨌든 드러난 게 이거죠. 네. 이거 드러나는 건 굉장히 운이 좋아서 드러난 거예요, 이런 것들. 그렇죠.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조작들을.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그 지난 토요일 날도 이 윤석열 한동훈 세력의 온갖 만행을 규탄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어쨌든 태블릿 PC2를 중심으로는 반드시 함께 싸우겠다, 끝까지. 제가 무대 올라와서 이제 발언도 하고, 양문석 박사님까지도 함께 하기로 하고,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네. 안민석 의원, 손혜원 전원, 장경태 최고위원님도 곰곰이 읽어보겠다. 이렇게. 그다음에 그날 진보 유튜브들 많이 왔잖아요. 다 좀 더 이 문제를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이야기하세요. 네, 네. 그리고 뭐 한기자 TV 같은 경우는 아예 베니 대표님 막 그분은 그 뭐죠? 옛날에 그 나의 해방일지에 나오는 표현 뭐죠? 추앙한다. 아, 추앙하는 것 같아요. 그냥 베니 대표님만 따라다니면서 방송을 하거든요. 말씀 타이밍에 네. 그 이재명 대표 수사도 제가 볼 땐 조작이 난무한데, 네. 뭐 수사 기록이 좀 공개 안 돼서 그런 건데, 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뉴스버스의 취재로 잡아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랑 같이 묶어가지고, 이게 절대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 애초에 네. 윤석열 한동훈은 원래부터 이런 짓을 했던 애들이고, 이 정권의 정체성이 바로 조작날조 정체성이라는 거.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묶어서 이슈 파이팅을 좀 해서, 이건 바로바로 이제 손에 잡히는 한마디로, 뭐 공격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바로 예. 이거는. 입도문 열게. 조작, 정권, 날조 정권, 네. 그 다음에 강압 정권. 신정아 씨를 마치 국기문란 사범인 것처럼 몰아가가지고, 두 윤 씨가, 윤대진과 윤석열 번갈아 들어오면서, 그 여성이 정말 자기 자서전에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러워서 쉬를 해버렸다. 본인이 써놓으셨잖아요. 네. 근데 김만배도 지금 자해했잖아요. 지금 알려진 게 이거잖아요. 검찰이 나를 너무 허위진술 압박한다. 그렇죠. 네. 내가 죽거나 네. 없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이 둘 중 하나다. 근데 이런 상황이면 사실 민주당뿐만 야당 다 들고 일어나야 돼요. 지금 계속 다른 조작까지 밝혀지고 있는 고발 사주도 조작하고 진술까지 조작하고 있는 심지어 수사관 진술을 조작해버리는 것이 법정에서 지금 증언으로 나왔는데 너무 대응이 밋밋해요. 그럼 안민석 의원님한테도 제가 요 방송 끝날 우리 연락드리자. 그러면 지금까지 밝혀진 태블릿 PC 포함하여 정치검 한동훈 윤석열 세력의 정치 공작,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진술 조작을 특검하자. 법안을 내자. 안민석 정도는 이제 국정조사하고 특검을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건 능력이 되잖아요, 그분은. 그렇죠. 그러면 10명만 모으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분은 10명 모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게 저희는 이제 보수에서 운동할 때 같은 경우면은 제야에서 한 10바퀴 구르는 거를 국회의원 한두 명이 한두 바퀴로 해결할 수 있는데 난 보수에서 참 이게 안 된다 봤는데 예전에 저는 이제 진보진영 이게 잘 됐다 봤거든요. 네. 아니, 보수하고 똑같아. 넘어가 보니까 여기도. 아니, 김상진 문제, 내 생각엔 3, 4선 의원 정도 두세 명만 움직이면 해결할 수 있는 것 같거든, 저거. 예. 저거 왜 놔두냐고, 저 따위로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이제, 뭐, 앉은 것을, 뭐, 저는 뭐, 솔직히 민주당한테 뭐,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거 위치가 아닌데, 막, 요구하고, 차라리 우리가 민주당 가서 데모하고, 이래가지고, 거기가 움직여줘야 돼요, 이거. 예, 맞습니다. 169석이 얼마나 거대한 예. 거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 정도를 해결 못하면 국민이, 지금 안 그래도 유튜브 떨어진 이유가 우리가 동력도 잃어버리고, 이제 무기력한 거잖아요. 저들은 계속 잘못해주고 있는 다 뭉개고, 뭉개고, 뭉개고. 그러니까 좀 힘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인사이트 TV 이제 제가 지금 의종 TV 인사이트 TV 안 읽을 때 미디어치 같이 방송했잖아요. 인사이트 TV 홍신이께서 변 대표님 윤석열 한다운 박살 좀 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일반 서민들이나 중산 본인들이 직접 나가서 박살 내기는 쉽지 않으니까 네. 앞장서 싸우는 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호소까지 하는 거죠. 네. 그 실제로 그렇죠. 네, 말씀하세요. 아까 그 김웅 불기소 건 그 고발 사주 건 관련해서 실제로 지금 조성은 씨와 김웅 의원이 대화한 녹취록이 공개가 됐어요. 네. 그 대화록에서 그걸 주면서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죠?라고 조성은 씨가 얘기하니까 이제 오더를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이게 다 써 있으니까 그 고발하면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내가 하면 윤석열이 시켰을 거라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너가 해라 라는 네. 식의 오더를 주거든요. 이런 게 지금 다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게 아마 미디어스가 녹취를 공개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검찰과 언론이 네, 그 진술을 네. 이렇게 조작했다는 거죠. 오늘 뉴스 오늘 잘 들었는데 내가 가면 윤석열이 내가 직접 하면 고발을 직접 하면 윤석열이 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네. 수 있으니 네가 해라 이렇게 알려졌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확한 녹취 오딩은 내가 하면 윤석열이 하는 것으로 윤석열이 하는 것이니 전 반대예요. 하는 것이. 내가 하면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시켰다는 거예요. 윤석열 그렇죠, 세력이 그렇죠. 하는 것이니 그걸 위장하기 위해서 네가 해라. 당에서 하는 척 해라. 네. 그러니까 전 반대의 적이잖아요. 이걸 오늘 미디어스 전역 취재 녹취록을 공개하고 갖고 왔어요. 뉴스공장의 사정으로 녹취록이 안 나오고 설명만 하더라고요. 전 녹취 들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방송에 공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뉴스버스랑 미디어워치 아니오TV 연말 연초에 그래서 최근에 이 조작사건이나 녹취 같은 거 우리가 재생하고 이거 해야 될 거야. 특별 네, 방송. 네. 뉴스버스까지 끼어가지고 이진동 대표든 김태형 기자든 뭐 저희가 힘들지만 저희가 발품 팔아야죠. 어쩌겠습니까? 네, 네. 예. 아무튼 또 여기 이렇게 한번 짚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공 이야기 좀 하시죠. 네. 성공이 연애를 만나가지고 지금 김은국 씨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은국 씨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요. 막 한 2년 정도 만났다는데요. 그 성공 인사들 만나면서 네. 당선 후에 놀만한 내용인데요. 두 분이 들으신 대로 또는 뭐 이야기 좀 하시면. 아, 뭐 대표님이 성공 워낙 전문가시니까. 성공 전문가. 아니야, 우리가 흔히 아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건데 네. 그냥 핵심은. 천공이 대선 끝나고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취임하기 전에 한 3, 4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총장도 내가 만들어줬고 대통령도 내가 만들어줬다. 그리고 한동훈이는 깜이 아니다. 깜이 아니다. 네. 이 정도의 이제 핵심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김은혜 경기도로 보내야 돼. 아, 거의 나왔고. 진짜 하는 그대로 됐어. 그대로 됐어.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내용만 보면은 윤석열은 그냥 한동훈의 꼭두가시처럼 보이고 있는데 엄청난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명예훼손 사건이고 그렇죠. 국가적으로 볼 때 이제 이게 바로 대표적인 국정농단 사건이고 천공은 국민이 선택한 아무런 직책도 없고 그렇죠. 한마디로 임명직도 아니야. 그런 사람이 일국의 대통령을 뒤에서 움직인다고 스스로 떠들었기 때문에 이걸 보도를 설마 1호 신문사에서 설마 아무도 보도 안 할까? 진짜 아무도 보도 안 해. 아무도 안 했어. 딱 두 군데 했는데 스픽스랑 미디어 워치. 네. 오마이 TV. 오마이 TV. 네. 네. 스픽스 미디어 조마이 TV 이렇게 세 군데 했답니다. 네. 아 서울의 소리까지. 그나마 이제 언론사 등록돼 있는데. 네. 네. 그러면은 아니 그 최선이 박 대통령 국정농단했다라는 거에서 지금보다 그러니까 최선 입으로 막 떠들어서 들어간 거 별로 없어요. 맞아요. 다 전원이지. 그렇게 보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보도를 안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실은 천공에 대해서. 이거 대통령 명예훼손이거든요. 네. 고발도 안 하고 고소도 안 하고. 네. 원래 안 하는 놈들이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고소고를 얼마나 좋아하는 적거리에요. 네. 조명 켰다고도 고발하는데. 그렇죠. 진짜. 근데 일요신문에도 일요신문을 고소하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을 했대요. 협박을 했는데 아직 고소장을 전화했어요. 고소되면 이건 진짜 수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마 머리를 굴리는 것 같아요. 이거 구성하면 천공 다 드러난다. 또는 이제 1호신문은 당연히 이제 천공의 수사를 요청할 거고 당연히 1호신문의 요청을 정상적인 이제 수사기관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1호신문도 못 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아까도 매불쇼에서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계속 특히 매불쇼 같이 100만 나온 데는 의도적으로 네. 제가 도발을 해요. 한동훈에 대해서. 네. 고소고발하라고. 오늘도 네. 또 질렀는데 태블릿이 무서우면 가발이라도 고소해라. 네.
지금 일요신문하고 미디어치 못 건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알쳐도. 네. 네. 그러면 그거는 진실은 뻔한 거예요. 네. 못 건드리고 있으면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언론사 기자들이 판단해 줘야 돼. 아, 이거는 이제 진실 게임에서 이미 졌구나. 저쪽이랑 같이 네. 붙어줘야 되는데. 네. 어떻게 언론을 통제하든지 내가 예상했던 우리 대한민국 언론보다도 너무 많이 지금 운전자권 들어와서 퇴보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어떤 게이트키핑을 설정한 것 같아. 천공은 아예 보도하지 않는다. 뭐 김건희 천공 일탈들은 보도 안 한다. 보도하지 않는다. 점점 그렇게 돼가지고 스스로 게이트키핑하는. 네. 아. 스트레이트나 뭐 이런 방송도 사라질까봐 걱정돼. 네. 임세은 교수님은 한때 기자도 꿈꾸셨는데 네, 네. 이 천공, 김건희 이런 많은 데 지금 천공은 아예 육성이 공개된 거거든요. 네, 네. 본인 입으로. 그리고 막 이 반말에 서결이 성렬이 김건희가 오만방자하고 반말하는 거 천공한테 배웠더군요. 보니까 다 반말이래. 성렬이 뭐 그다음에 김종인 형님한테도 종인이 나이가 한참 차이 나는데 그 김은혜 씨한테도 조그만 게 당당하고 김은혜 씨 안 조그맣거든요. 키도 크거든요. 네. 등장 크고. 조그만 게 당당한 경기대로 보내야 완전히 선거까지 개입해갖고 그러니까. 실제 인수위 대변이었던 김은혜가 느닷없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가잖아요.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선생님께서 한때 기자를 꿈꾸신 분으로서 기자들이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비행기 안 태운 거? 그 다음에 뭐 고소고발한 거? 그래도 기자 정신 발휘해서 특종도 내고 해야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 기자 개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이건 데스크 차원에서 아예 그냥 막은 것 같다. 아예 보도 못하게. 보통은 기자들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특종 욕구도 있고 단독 욕구도 있는데 예. 그게 지금 뭐 YTN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매각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마 납작 엎드려 있는 거고 MBC도 그나마 뭐 세금 때려버리고 막 이래버리니까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나마 MBC가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또 눈치 보는 것 같다. 기자분들이 좀 힘을 내셔야 되는데 뭐 지금 분위기가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아니 청와대 부대면하면서 수백 명의 기자들을 알고 계시는데 네, 네. 그렇게밖에 말씀 안 하십니까? 네? 아니 문재인 정부 지금 그렇게 뜯겼잖아요. 공격받고. 네. 그랬던 분이 저희는 그때 정말 어떠한 기자분들한테 제목 하나 고쳐달라고 하기도 너무 미안해하고 뭐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지금 대놓고 지금 저렇게 아예 이건 수사하면 그냥 죽여버리겠다고 가이드라인을 줘버리니 근데 기자들도 사람인지라 지금 뭐 쫄아 있는 건지 아니면 뭐가 있는 건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아니 윤석열 한동훈 따위가 두렵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공무원밖에 안 된다. 저는 전두환 노태우 때는 진짜 무서웠어요. 네. 20대 청춘이었지만 정말 그 사람들은 잡아서 죽였거든요. 쇠파이프로 때려 죽이고 고문해 죽이고 기도서에도 모르게 실종된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때 저는 공포를 느꼈어요. 네. 근데 최소한 이명박 박근혜 때도 두려움은 안 느껴지더라고요. 뭐 또 해봐야 뭐 감옥이나 가겠지. 얼마 전에 남수단의 대통령이 네. 이런 공식 자리에서 약간 소변의 실수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보도가 될 것 같으니까 그 한 거기 있었던 기자들 다 죽은 거예요. 사라지고.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 정도 차이는 못 가잖아요. 해봐야 고소 정도 당하는 건데 그쵸. 민사소송. 그 언론사에서 다 변론도 해주고 소송비도 다 대주고 언론사가 안 해주면 예를 들면 뭐 박대근 보도했다 한겨레신문 오승 기자 민생경제연구소 공익변론 해드렸거든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기자님들. 어떻게 보도를 안 합니까? 어떻게 신생 뉴스버스나 작은 언론감시단체인 미디어스보다 못합니까? 스픽스도 그렇죠. 신생인데 스픽스보다 못합니까? 미디어치보다 보도를 안 합니까? 미디어치도 기자 두세 분. 우리는 뭐 기자라 하면 다 우리 법률 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법적팀 하나로 운영되는데. 예상보다 네. 일단, 저는 이제 그 상반기 때 이 기자협회 조사했을 때 기자들의 거의 90%가 윤석열 정권을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지론조사 나왔죠. 기자들이 정신 차리고 있구나 싶었는데 그 뒤부터 갑자기 보도가 쫙 안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야 이게 정신은 살아있는데 이게 심장이 오그러들었나 애들이 그 데스크가 막는다고 그냥 막히면 되는 건가? 데스크하고 싸워야지. 네. 예전에 영화나 드라마 보면 데스크가 싸우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지면에 제한이 있어가지고 데스크가 지면을 안 주면 대책이 없지만은 요즘 지면은 인터넷이 무한대잖아요. 막 우기면은 쓸 수 있을 텐데 내가 쓰겠다 하면은 지금은 올라왔던 그 보도도 이제 내리고 막 내리대 이게 내려요 막 막 내려버린대. 아니 그 YTN 리허설 보도가 뭐가 저거 뭐 도저히 왜 잘못된 거 완전 팩트잖아요. 저거는 대본 각본
리허설 했잖아요. 그, 네, 말씀하세요. 이장균 사장이 저거는 책임져야 돼. 네. 그 리허설이 그 영상이 저작권이 뭐 네. 없다. 아니 저건 엄밀히 말하면 국민을 속인 네. 리허설을 했으면서 안 했다고 국민을 속인 범죄 증거인데 네. 범죄 증거는 저작권이 없어요 원래. 네. 신고 확보한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저작권 때문에 내린다? 사용 권한이 없다고? 그 저작권... 아 그럼 윤석열이가 사람 죽이는 거 불법으로 찍었어. 그거 안 쓸 거야? 그러면은? 네. 야 그거를 YTN 경영진이 내리고 사과까지 돌발 영상에 대해서 이제 징계를 내리겠다. 나는 그 우장규 사장이잖아요. 네. 왜 남아 있습니까? 그 YTN 사장에? YTN 해직 기자 출신인데. 아니 그럴 바에 그냥 나가시지. 나가서 윤석열을 꽂으라 그러지. 아니면 어차피 싸울 거면 임기 얼마 남았나 그분? 야 저기서 엎드려 버리니까. 그런데 네. 난 저 나머지 방송사들 이제 방송 기자 협회 이런 것들도 왜 안 붙어주는지 모르겠고 민주당도 왜 안 붙어주는지 모르겠고. 지금 YTN 내부에 아까 글이 올라왔는데. YTN 기자들과 노동조합 대응을 한답니다. 네. 저 청와대 부대면 출신이니까 이제 원래 대통령 행사에서 먼저 사전 영상 점검으로 신호를 송출해 주나요? 그렇게 해서 사전에 영상 사전에 그러니까 무슨 생방송 행사가 있을 때 네, 네. 현장 영상이 잘 잡히는지 사전 네. 송출해 준다고 지금 대통령 네. 영상 애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 영상을 무단으로 썼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테스트로 그냥 촬영을 네. 이렇게 하거든요. 네, 테스트 촬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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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테스트 촬영이다 하더라도 그게 실제 영상이잖아요. 저장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그리고 기자들이 사진에 가서 찍은 거니까 카메라 기자들이 그 저작권이 청와대에 있다는 거 저는 이해가 안 되던데요. 아니 그걸 애초에 네. 이제 그 몇몇 언론사를 선정을 해서 계속 촬영할 수 있게 해요. 사전부터 후까지. 네, 네. 그래서 그거는 공식적으로 우리 공간 안에서 공적인 공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우리가 준비하는 상황도 그냥 찍어도 되거든요. 네. 그 찍게 돼 있어요. 네. 그 쓰는 거는 뭐 이렇게 돌발 영상처럼 나올 수도 있고 나중에는 이제 뭐 KTV 같은 데에서는 그 영상 받아다가 뭐 이렇게 준비 상황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렇게도 하거든요. 뒷이야기 옛날에 뒷이야기 이런 식으로 앞이야기 뒷이야기 예, 이렇게 예, 하면서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아이템 문제가 제2의 짜고치다 걸린 거 제2의 바이든 사건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뭐냐면 분명히 GD 잘못했는데 YTN 잘못으로 또 이 조작을 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용산의 주장이 이거잖아요. 그 나쁜 용산을 용한집이라든지 아주 사악한 집인데 거기서 아, 시험, 그, 송치 제대로 되는지 테스트 한 것을 줬더니 무단으로 썼다는 거예요. 뭐, 아마 청와대 내부, 영상 출입기자들 내부에 그런 규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테스트용으로 준 건 쓰지 말아라는 규칙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건, 만약 그 규칙을 했으면 그 안에서 지적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기자단끼리 얘기하면 그게, YTN이 기계로, YTN 기자가 찍은 거고, 실제 시동을 찍은 거고 조작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바이든을 바이든으로 새끼를 새끼로 한 것처럼. 똑같아요. 근데 마치 영상을 훔쳐서 조작해서 몰래 튄 것처럼 좀 몰아가요. 그게 영상을 훔치려면 청와대 전속이 아무도 영상 없는 그냥 YTN이고 MBC고 없는 데서 전속이 찍은 거를 우리가 몰래 가져다 쓰면 그게 훔친 거고. 그렇죠. 지금은 YTN 카메라로 찍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건 전혀 상관없죠. 뒷이야기, 뭐, 앞이야기, 네. 이런 식으로, 약간 에피소드처럼 찍는 내용이니까. 예, 우리,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예. 진짜. 우리 변 대표님 또 굉장히 이제 분노할 때 이 무표정한 표정. 아니, 저는 그 YTN 우장균 네. 사장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예. 네. 제일 먼저 엎드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국민들도, 아, 뭔가 잘못했구나, YTN. 이렇게 된 거죠. 거기서 끝까지 버텼어야지. 그렇죠.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YTN 잘못한 것처럼 막 여론이 조성되고 있어요. YTN은 그대로 보도한 것 뿐이잖아. 리허설도 없고 대본도 각본도 없었다. 한동훈 그거 거짓말하는 거 봐. 언론과 국회 앞에서도 안 떨렸는데 지금 너무 떨립니다. 라고 생방송에서 이미 다 써있던 거잖아. 아, 이 진짜 나쁜 놈이에요. 이 후한무치한 놈이에요. 그리고 언론과 국회 앞에서 떨어야죠. 그렇잖아요. 국민들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거고 그렇죠.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건데 그 안에서는 온갖 건방을 떨다가 조작한 그리고 사실상 짜고 치는 고스톱에서 마치 떨리는 척 거짓말을 해? 하나도 안 떨렸을 거 같은데. 완전 짜고 뺐어. 하나도 안 떨리죠. 저 안 떨리죠. 무슨 가발이냐는 질문이 나온 것도 아닌데. 그럼 떨겠다. 아무튼 얘 너무 열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근데 제가 너무 열받는 이야기만 하면. 아니 그거를 그 영상을 다 삭제해버렸네?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 없나? 아니 지금 어디 저기 유튜브 이런 데서 유튜브에서 아, 뭐 정치일학이라든지 뭐 정치식단 이런 분들이 다 살려놨어요. 살려놨어요. 또 YTN이 그러니까 그걸 유포를 보다 경고를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자기들이 올린 것을 받았을 것 뿐인데. 그러니까요. 뭐, 지금 여러분 검색하면 남아 있습니다. 와이텐 리허설 영상. 계속 보십시오. 예. 그리고 오히려 더 화제가 됐어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그럴 거예요. 뭐, 와이텐이 뭐, 부분적 실수, 기술적 실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도한 건 다 사실이네가 댓글이 대부분이에요. 어쩐지 이렇게 물 흐르듯이 가나 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국민들이. 그 보고도. 왜냐면, 이렇게 말을 잘 하는 스타일 아니잖아요. 윤석열이 네. 이렇게 막 까먹고 막 이러니까. 근데 뭐가 이렇게 그냥 외운 듯이 잘 하더라고, 그날 또 희한하게. 그러니까 역시나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했더니. 네, 대본을 완전 만들어 놓은 거죠. 네,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아무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고등교육은 뭐, 어떤 고등학교, 고등학교 교육이 고등교육 아니죠? 대학교육 이상을 고등교육이라는데, 고교교육하고 고등교육 차이를 모르는 게 이번에 또 확인됐잖아요. 너무 무시간다. 그냥 알코올성 치매란 얘기도 있어요, 지금. 단어를 모르거나 네. 아예 모르거나 알코올 치매로 아니면 진짜 너무너무 무시한 그 막 생방송은 원래 이렇게 리허설 하는 것처럼 원래 이건 리허설 안 한다 그랬다가 이제 생방송은 리허설 한다 그러는데 생방송에 뭐 카메라 각도나 이런 걸 하겠죠 네. 근데 서로 대본을 주고받는다? 생방 토론에서? 그런 전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정권이 주최하는 토론회든 일반 토론회든 실방 토론은 토론이지 서로 말 맞추고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질문하는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질문 안 하고 그러면 막 그 무거운 정지를 들 수가 있으니까 보통 시민단체 토론회 이런 데서도 조작은 사전에 질문 뭐 대본 이건 절대 주고받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다만 어떤 분한테 내용은 안 주되 이러면 임세은 선생님께서 제일 먼저 질문 좀 해주십시오. 물고정 터주십시오.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고성과 정도는 할 수 있죠. 순서 정도는. 근데 옛날 문재인 대통령 때는 그냥 손들면 그냥 아무나 시켰어요. 와, 근데 그 아나운서 둘이 저, 연기하는 거 보셨어요? 아, 저쪽 제일 먼저 손 드신 분이요. 이미 정해놓고. 그러니까. 다 해놓고, 질문까지 다 짜놓고. 지난번 기자 간 다음에 첫 번째 했을 때도 똑같은 문제 벌어졌거든요. 다 순서 짜놓고 네. 안 짰다. 그냥 짰다고 얘기를 하는 게 차라리. 여러 가지로 진행 상황으로 미리 좀, 예, 좀 짰다. 예. 차라리 그렇게 욕을 안 먹을 거야, 아마. 예. 뭐, 진행을 좀 부드럽게 해서 했다고 하는데, 예. 결국은 안 짰다고 해놓고 걸리니까. 예. 사람을 개돼지로 보는 거죠,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거짓말과 날조 조작을 너무 한 생활화, 생활화. 예. 그냥 거짓말을 해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니까 계속 하는 거야. 예. 예. 점점 더 이제 거짓말이 커지고 있고, 예. 상습화돼 있고, 생활화돼 있고, 지금. 와, 그 사이 우리 미디어워치에서만 3,100명 가까운 우리 애청자들 들어오시는데, 임선 대표님과 제가 특별히 다시 한번 감사해서 올리겠습니다. 왜냐면 변 대표님 항상 보신 분들이니까 가만히 계시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대승 2021님께서 저잡은 누구예요? 간만에 왔더니 모르는 여인이. 최근에 잘 안 들어오셨네요. 간만에 우리 오셨네요, 진짜. 자주 오세요, 경대승님. 경대승님이 옛날에 무인정권에서도 아주 의로웠던, 그나마 의로웠던 사람으로 기억나는데, 아주 액션도 잘하고. 예, 임세은, 문재인 정부 부대변인, 이재명 캠프 대변인, 현재 민생경제 공동연구소장, 경제평론가 하시는 분이고요. 그다음 뭐 계속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안진걸 TV, 의종 TV, 인사이트 TV도 지금 계속 더 오히려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촛불 하나님께서 임세은 대변인 귀여우시답니다. 그리고 신동회공님께서 리허설로 Y10을 날리면으로 또 이렇게 이제 몰아가고 네. 있다라고. 뭐 안진 뭐 리진님께서 임세은 대변인 최고 최고, 태영김 이쁘세요. 아니 다 조직원들이 심으셨어요 혹시? 아니요 아니요 전혀. 오늘은 변 대표님 칭찬보다 촛불하나님, 김옥빈이 임세은님 닮은. 난리군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변 대표님 타임으로 와가지고요. 서승만 우리 개그맨 오셨네요. 아, 들어왔어요, 서승만? 네, 네, 네. 뭐 변 대표님 팬 됐잖아요, 근데. 저희 토요일에 같이 네. 저녁 먹었거든요. 서승만 네. 개그맨도 오셔가지고. 같이 저희 변 대표님,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님, 그 다음에 저, 그 다음에 그, 서승만님 이렇게 다 먹었는데 그때 사진까지 올리신 거예요. 네. 서승만님이 본인 페이북에 네. 근데 댓글이 막 야 이런 조합이 가능하냐 막. 아 거기에 변인재 대표님, 임세현 대변인님, 서승만 기분 세 분. 아니 최대집 최대집님까지. 네, 그 다음에 안 소장님. 아 저도 나와요? 네, 그거를 올리셨어요. 저는 사진에. 저 술자리 참석은 저는 비밀인데 저는 밤낮으로 투쟁하는 곳으로만 사람들 가는데 그런 사람 올리지 말아주세요. 모든 동선이 투명하게 다 보입니다. 그리고 뭘 또 글쎄요, 다 뻔히 아는 거를. 변희 대표님도 페이스북에
왼쪽 임세훈, 오른쪽 채널 몰려가지고 화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서승만하고 어떤 사진 제가 못 받아서 네. 제가 그걸 올렸죠. 네. 그 드리면 올리시겠어요? 아, 뭐 올려도 되는데. 서승만님하고 개그맨님하고는 하나 올리셔야죠. 또 우리 사무실 근처에 또 사진 화제가 되는데. 태블릿 푸시2에 관심 많으세요. 아마 동참하실 것 같아요. 진상 규명이. 서승만 박사님. 이제 진짜 박사님이시죠. 최대기 대표가 이제 그 평택에서 병원을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이렇게 자주 못 나와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평택에서 병원 하다 보니까 이제 주말에 가끔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댓글에 최대진 네가 여기 왜 꼈냐 그러는데 저하고 윤석열 투쟁을 6년 전부터 시작한 사람이에요. 왜 꼈냐가 아니고 원래 하던 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도. 제 탕디피디님 서승만 개그맨님 페이스북 사진 혹시 올려줄 수 있으면 올려보세요. 우리 변 대표 어디나 한번 보여드리게요. 예. 아무튼 요즘에 이 좌우중도합작 토크는 여러분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처음에 서로 조심스럽고 서로 또 매우 신중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태블릿 PC 두 번째 온 말고 JTBC 태블릿 말고 장시호 태블릿 PC2는 정말 이건 검찰 정치검찰들이 손을 댔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하네요. 100% 조작이든 부분적 조작이든 그건 확실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문제제기 할 거고 그 담당이 윤석열 한동훈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네빈 말씀처럼 그 자들이 그걸로 한명숙도 조작하고 이재명도 조작하고 고발사주도 조작하고 이게 전부 다 일맥상통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범진보 진영이 관심을 가져야 될 이슈가 충분히 되는 겁니다. 그걸로 무슨 탈핵이 무효가 되고 퇴진이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중도가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제가 중도입니다. 참고로 요즘 보면 임세은 대표님이 좌고 변희 대표님이 중도 제가 합리적 보수 이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는 또 변희 대표님 최대비 회장 전 회장 고마운 게 문재인 커 같은 건 우리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건 같이 키워나가야 네, 된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들 진짜 많이 힘이 됐고 화물연대를 귀족노조로 몰고 무슨 조직폭력배로 본 건 이건 너무했다 이런 지적들 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과 최대집 체제의 의사협회가 공동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부가 발표해버리면은 일단 의사들 입장에서는 저거 무슨 돈을 하냐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잘못하면 의사들이 다 독박 쓰는 거냐 해서 그렇죠. 2년간의 협의과정을 맞춰가지고 사실상 공동으로 진행한 거기 때문에 최대희 대표도 지금 그 윤석열에 대해서 문재인 케어를 없애겠다는 얘기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 네, 그러면 원안을 없애겠다는 거냐. 의사협회가 확인해가지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 이거 없애겠다는 거냐. 그거 다 사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임플란트 적용하고 MRI 적용하고 산정특례 적용하는 네, 거 희귀 네. 난치병 이런 거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네. 여러분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본인 가족들 병원 갈 때요. 병원비 어마어마하게 내야 됩니다. 실손보험료 더 내야 될지도 모르고요. 그 문재인 케어를 없애면 가장 좋아하는 데가 대기업 보험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손보험을 더 많이 가입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문재인 케어 덕분에 그래도 1년간 약 50만 원 정도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이제 이런 통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비급여 항목이 그 급여로 바뀌게 되면 그게 더 많이 저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이 하겠다 이거 이런 비급여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예, 예. 맞습니다. 우리 저 미디어치 마티마티님께서 변 대표님, 안윤 소장님, 임세부 대표님 세 분 좀 더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내려가신 날까지 화이팅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아침에 서울의 소리에서 안변의 토크하고요. 목요일 이제 이 임세은 변이지 안윤 세 조합이 뭐 방송에서도 좀 이야기가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 스픽스에서 네.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그 노영희 변호사님 진행하는 인기 프로그램 왁자찌꺼리 있는데 거기 우리 셋이 네. 나가야 됩니다. 그 왁자찌꺼리 하니까 옛날에 그 무슨 가족 오락관에서 네. 그 이렇게 소리 내는 대로 옮겨 적는 거 있잖아요. 왁자찌꺼리 그 잘못 찍어갖고 방송사고 난 거 아시죠? 임대인 대표님이 그 약간 그런 야설을 좋아하시니까 생각났어요. 그 아시죠? 예. 그 방송사고 났었잖아요. 저희는 예. 조심하게. 아 이게 지금 사진 올라왔네요. 서승만
개그맨 이렇게 올린 건가요?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페이북에. 와, 저는 토요일에. 진짜 좌우중답작 비밀리에 추진하는 사람들 이렇게 공개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래서 여기 너무 웃겼던 게 최대집 웃는 거 처음 본, 막 이런 댓글 달려있었어. 아니, 서 박사님 지금 안진걸TV에, 여러분 서승만 개그맨 안진걸TV에 댓글로 난리 났어, 크크크크. 저거 올려가지고 난리 났어.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좋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좌우중도 합작 방송이나 좌우중도 합작 고발, 좌우중도 합작 집회 어떻게 무미건조하게 그 일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재일 변호사까지 해가지고 서승랑이 저희 좀 작전회의 좀 했습니다. 술판 벌이고 그런 거 아니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저희도 뭐, 저희도 인간이잖아요. 또 베네드필마 저희가 예전에 서로 다투기도 했는데 또 인간적인 그런 마음의 위로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주 한잔 했습니다. 예. 자, 이제, 어느 7시가 되어 가는데, 베네프님한테 그거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촛불 집회는 10월 24일, 10월 30일도 합니다. 그 다음에 1월 14일 날 대규모로 할 겁니다, 여러분. 총집중 집회. 그리고 저희는 1, 2월에 판이 더 커진다고 봅니다. 날도 풀리고. 그 다음에 집권 2년 차거든요. 그럼 이제, 누적된 민생이기, 경제이기다 불만뿐만 아니라 집권 2년 차에 대한 어떤 분노로 쏟아 나온다. 자, 요건 요거고요. 소리소리도 전국 순회 투쟁 다시 재가동한다, 그러면. 핸드폰이 그 미디어치 그룹, 그 다음에 태블릿 PC 이제 두 번째 고발됐으니까, 그 책이랑, 그 다음에 영남권 순회투쟁 계획 네, 한번 쭉 브리핑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고발 기자회견은 12월 7일 날 했는데, 고발장이 거의 300페이지가 넘어, 책 한 권에 책 한 권. 그리고 목차만 거의 6페이지가 돼서, 네. 오늘 이제 공수처에 넘긴 걸로 알고 있어요. 한마디로 완제품을 준 겁니다, 공수처에다가. 네. 별로 수사할 것도 없고, 한동훈 정도 불러다가 물어보면 끝나는 겁니다. 네. 완제품을 줬으니까 이거 수사 안 하면 공수처 직무유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추려서 책을 이제 발간을 하는데 그 책이 좀 늦어지고 있어요. 이게 뭐 연말에 그 막 민세소 스케줄 때문에 그 책이 나온 다음에 우리는 이제 주로 영남권 집회를 가기로 했고 김용민 이사장하고 백원종 대표도 영남권 집회 같이 가주겠다. 네, 그래서 아마 뭐 토일 가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영남권을 많이 돌고 그리고 또 뭐 또 광주 뭐 목포 가자는 얘기도 있어서 네. 주로 저희는 지역을 돌면서 이 붐업을 일으켜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통역 집회 때 이제 홍보하는 거죠 끌어올리는 그러면서 하나의 완결된 내용의 책을 쫙 돌려서 그거를 이제 한 10만 명 정도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요 네. 그걸로 운동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주장인지에 대해서. 네. 그렇게 만들어 가면서 이제 이 제도권과 좀 협의를 해서 특검법도 올리고 아까 말한 대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답을 들어야 되겠다 이거는 진짜 이거만큼은 뭐 본인이 딴 얘기는 안 하더라도 이건 내가 발견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야 이건 조작 맞다 수사된다 그랬을 때 정말 이제 윤석열 정권은 완전 포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언한 대로 저는 그 작업을 이제 내년 초부터 해나가겠습니다. 네. 그 책 나오면 저도 그 문재인 대통령 계신 양산에다가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다 한번 읽어봐야죠. 누군가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면 네. 바로 믿지는 않는다더라도 좀 관심 보이고 읽어라도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또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이라면 저는 그게 진보 정도 보수를 떠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라 생각합니다. 우리 변 대표님 계획 듣고 절로 저는 박수가 나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시죠. 예. 안진걸TV, 우유종TV, 인사이트TV, 미디어워치 애청자 여러분, 애독자 여러분, 변 대표님, 앞으로 이런 일 계획들 더 굳건하게 건강히 잘하시라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자, 임세은대민께서도 향후 방송과 투쟁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서서 이제 마무리하는 거라고요. 네. 아니, 저희도 이제 그 영남이나 대구에 변 대표님이 뭐 김용민 목사님이랑 등등 갈 때 혹시 시간이 만약 맞는다면 민생경제연구소 차원에서도 함께 하기로 한번 얘기가 좀 됐었고요. 내일은 수요일, 내일 아침에 이제 서울의 소리 있고, 12시에는 이제 김성수 TV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목요일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 스픽스 2시에 시작되고, 그 다음에 저는 바로 또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5시 20분부터 출연합니다. 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진짜 방송인 뭐 연예인이라기도 과언이 아니네요. 스케줄 메모한다. 네. 아니 촛불 하나님께서 안진걸TV에서 인형이 말한다 갓센. 와 여신 갓센. 진짜 팬들이 엄청 늘어나는 게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리 임세은대변인 팬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베네디 팬님 팬보다는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자, 오늘 또 이렇게 많이 드셨는데 제 마지막에 베니드핀 힘내시라고 네. 산삼 순배 이게 그렇게 몸에 좋더라고요. 저는 먹어보면 힘 나던데 대표님 광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징글 TV와 임세은 대변님의 성의라고 생각하고 한 잔 쭉 드셔 주십시오. 여러분 저희는 광고 아닙니다. 생활입니다. 네. 물론 오시자마자 저희가 또 비타민 드린다고 이게 황금향도 하나 드리고 드렸고요. 했습니다. 김현석 전 중소기업 유통센터 이사께서 베니 대표님 힘내시라고 네. 보내주신 거. 삼삼순배 이분들이 안징을 TV 홍금 좀 보내주시는 광고비 저희는 그걸로 청년 진보 유튜브들 후원하고 그다음에 꿈수 청년 장학금으로 수익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적으로 쓴 돈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이보험 체크 무료 상담 1800-7917 이분들은 아주 이제 보험 상담 꼼꼼히 해주시고 강권하지 않는다. 제가 강권하지 않으니까 너무 고마워서 또 제 체크 자료에서 제가 여기 지금 8만 7천 원짜리 보험 가입해가지고 MG생활금고로 연결해 주셔가지고 MG생명보험 갖고 가입돼가지고 잘 내고 있습니다. 예, 산삼순배 드셔보실 거 어떠세요? 네, 이건 뭐 사실 자주 먹었던 건데 네. 예, 추울 때 추울 때도 좋아요. 역시. 아, 저희가 토요일에 집회 때 얼마나 이게 날씨가 추웠냐면 변희드 대표님이 그 발열 조끼를 입고 오셨거든요. 그게 열이 나는 조끼인데 그게 뭐 전혀 소용이 없을 거예요. 열이 안 난 열이 안 난 느낌이에요. 예, 예. 안 난 느낌 정도로 추. 아까 그 뒷부리 사진 보고 혹시 오해하신 분 있을까 다시 듣는 그것은 제가 그냥 놀러고 모인 게 아니고요. 토요일 날 집회 그 2시 거의 2시 반부터 행진 시작해서 8시 반 나대서 끝나고 그 영하 20도의 체감 온도에 고생했던 우리 미디어워치 안징을 TV 민생경제연구소 그다음에 그날 집회 허리 아픈데 나와서 발언까지 했던 서승만 박사님 그다음에 대학생들 국민의힘에 들어가가지고 연행됐는데 항의하다가 그거 풀려내게 만든 이재일 변호사님 그다음에 리트시 유튜브라든지 뭐 심야 KTV라든지 하루 종일 고생한 그 유튜브들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저희들이 제공해드렸어요 미디어워치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가실 분들 가시고 남아서 마지막으로 이제 순댓국에 소주 한 잔 딱 먹고 헤어질 때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저희도 놀 수 있는데 제가 이 엄중한 국면에 뭐 이렇게 노는 자리 따로 마련한 건 아니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저희도 굉장히 그 분노가 너무 크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집회 후에 가끔 뒷풀이 합니다. 아, 그 차라리 좀 말씀드렸겠네. 저희가 책을 팔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집회에서. 그래서 저희는 책은 지금 사실 새롭게 낸 책이 중요하고 과거 거는 그냥 기념으로 갖고 가시는 분들에게 파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막 돈 때문에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판 돈으로 회식을 합니다. 예. 네. 이번에 처음 했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책을 팔러 들어가는 집회 때는 뭐 필요한 부분 뭐 식사할 수 있을 때 그 돈으로 저희가.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되게 고마웠던 게 그 좀 작은 유튜버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실 텐데 비리 대표님 미디어치 그룹에서 그분들 식사를 해주셔가지고 예, 그다음에 네. 하루 종일 고생하신 미디어치 자원봉사자님들 식사를 사주셨어요.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미디어치 안익을 TV 우정 TV 인사이트 TV에서 저희 셋 우리 미디어치에서는 안변세로 해주셨어요. 안변세. 네. 안징글 변희재 임세은. 안변세. 안변하세. 안변세 네. TV 할 때. 요즘 잘 나가는 청년 농객 하은기 소장까지 오는데요. 그날 이제 방송 끝나고 이제 오신 분들 제가 식사를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 안징글 팀이나 민생경제연구소 밥을 사려고 합니다. 예. 번갈아가면서 내야죠. 네. 예, 자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답답하신 거 왜 이렇게 빨리 안 끌어내려지지 이렇게 우려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비대 대표님, 민생 대표님, 저희들 작전도 더 잘 짜보고 뭔가 제가 혁신이 필요하거나 또는 획기적인 활성화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더 제대로 연구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그 약속과 다짐 드리고요. 비대님 마무리, 임세님 마무리 말씀하십시오. 마무리 아까 잘했잖아. 간단해 버려. 아, 이거 세라믹 괄사 안 했네. 세라믹 괄사. 그 이거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비대님은 원래 방송 끝낼 때
아,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러고 바로 예, 끝났나요? 이제 예. 끝납니다 하고 바로 끊어버리죠. 네, 마무리 아까 다 했으니까. 예, 예. 지금 마무리를 몇, 리바이벌 계속 해요, 지금. 네, 이제 임센대비만 하시고 마무리 또 마무리 하라고요? 아니, 인사. 아, 예, 아무튼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저 응원해주신 분들이 TV조선에 오셔서 이렇게 되게 힘드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가 좀 말을 세게 못해요. 이렇게 약간 못하게 하고 막 시간 없다고 하고 해서 저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방송도 처음부터 끝까지 뭐 중간에 들으시면 늦겠지만 잘들 진짜 고맙습니다. 진심이고요. 미디어치는 아주 잘 갖춰진 방송이지만 안진걸TV, 우유종TV, 인사이트TV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도 했고 아직은 아마추어죠. 제가 미디어치에게 또 여러 애청자님들 의견에서 많이 배웁니다. 항상 감사하고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미디어치 인사이트 TV, 우이종 TV, 안딩글 TV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더 열심히 고민하고 더 열심히 투쟁해서 내년도 안에는 내년 봄 여름 안에는 획기적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릴 수 있는 정말 뭔가를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예, 네. 정기 PD님 하실 말씀? 네, 방송 끝나기 전에 그 삼양산 순백 영상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그럼 저희 영상 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하, 잔삼 드실 시간이 옵니다. 오,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유난히도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구나. 어찌 된 것이냐? 예,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다 담았사옵니다. 그뿐 아니라 지리산 800꼬지에서 자란 시중 산양 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 100% 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삼 순백입니다, 전하.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나. 아예 한 박스 갖다 놓거라. 알아서 먹게.